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남자 인물입니다. 네. 1965년 4월 18일 음력 생일입니다. 이분 정치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정치했는데, 반반이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지게에다가 물을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물초롱이라 그러나? 근데 이렇게 되고 있다. 이분. 그러시고, 올해 기운은, 이렇게 엄청 좋지는 엄청 좋지는 않아요. 이분이 뭔가를 막 하고 싶어서, 이제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게 몸까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꽁트, 이렇게 삐집고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만천하가 너무 노른 땅이 있었던 거야. 이제 지하에 이렇게 이제 움츠리고 있다가 올라와 보니까 그렇다는 거. 오, 이런 세상도 있네.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그러시오. 이분 내년에는 좋거든. 내년에 기운 참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분이 뭐 금배지를 타는지 뭐 뭐시기를 하는지 막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요. 경쟁 속에서 좀 살아남을 인물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별 재미가 없어. 기운으로 보는 거잖아. 우리가 점사를 이렇게 줬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확 와닿는 그릇이 이렇게 큰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뭐가 보여지냐면 배가 이렇게 떴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배가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갈 길을 모르고 이렇게 딱서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고, 이분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해. 뭔가를 그런데 천천히 가려고 그래. 이렇게 단단해져서 가려고 그러는 거 알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있다, 그러시오. 근데 이분이 내년에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를 한다 소리를 했네.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펜대를 굴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아유,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어느 놈이 되든 말든, 그냥 똑똑한 거 하나 나와서 좀 휘어잡아야 되는데, 그런 강단이 약해, 이 양반도. 그런 힘은 약하다, 그래. 근데 남의 밑에서, 세 사람 밑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그, 해주는 거 있잖아. 보좌관 같은 거. 이런 건또 잘해, 이분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에요. 그러고, 새길 샘을 열었다, 이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틀을 좀 깬, 이게 머리가 조금 깼다고 그래. 이제 깼어.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일이 많은데, 61세나 63세가 되면은 무슨 이름 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시고 이분이 지금 막 지금 활동하고 다니시는 겨?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빠. 만약에 이제 다리가 짧어. 근데 막 동선이 바쁜 거야. 실제로 짧은 건 아니어도 막 바쁘게 움직임이 많다 그래. 나를 알려야 될거 아니요. 이렇게 알리러 다니고 이러냐고 바쁘대. 그렇게 보여줘요. 그 대신에 이분은 다시 온기를 다시 가진 않아. 그래서 앞으로 전진 케이스요. 그렇게 보여지는 인물이시다. 이렇게 점사가 나가요. 그러시고 이분이 어디가 아팠었는지 좀 이렇게 50대에 한 번은 몸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지, 몸이 시술을 했는지, 수술을 했는지, 그거를 딛고 나왔으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 몸이 좀 아팠었던 과정이 이렇게 보여져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절대로 못 잡습니다. 한 마리만, 한 군데만, 한 놈을 파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 두 가지를 못해, 머리가 복잡해갖고. 한 가지 시키면 잘해. 그거는 끝까지 정상을 바라다 보고, 이거를 딱 꺾어갖고 갖고 올수 있는 거. 정상에 태극기가 꽂혔잖아, 이렇게. 그러면 태극기를 갖고 오는 시간은 좀 걸려도 딱 뽑아서 성취를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점사가 나가네요. 저도 이분은 잘 모르는 누구요? 분이라서 국회의원 정청래 님입니다. 네네. 이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아, 나오셔가지고. 그랬어요? 이분이 저거당이에요? 파란당? 맞아요. 파란색 보여. 착! 파란색. 예. 뭐지? 그게? 더불어요, 무식이요. 예. 그렇게까지 여기 마칠게요. 점사역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